고도리 썰툰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애 중한 명이 절 무시하고 게임하자고 해도 안 끼워주고 인원수가 없다, 안될것 같다 변명하면서 끝까지 안 끼워줬었어요. 저도 빡쳐서 그냥 자리에 앉는데 친구들한테 쟤왜 저래? 갑자기 울상짓더니 째려보고 자기 자리로 가네? 하더라고요. 며칠을 그랬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전 울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우는 게 찌질해 보였거든요. 전 눈물이 많은 편인데 꾹 참았어요. 그리고 어느 날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분단별 선착순인데 걔랑 같은 분단이에요. 근데 걔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. 그래서 싸늘하게 야, 너왜 여기서 새치기 하지 말고 뒤로 가. 이 한마디 했는데 뒤로 가서 울더라고요. 전 며칠을 그렇게 해도 참았는데 애들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걔가 울면서 유리가 뒤로 가라고 소리쳤어. 애들이 진짜 그랬어?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. 애들은 걔 위로해주고 어쩌겠어요. 그렇게 저 밀어내는데 상냥한 말투가 나오겠어요? 그래서 전 그냥 걔를 무시했어요. 걔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했어요. 근데 제가 걔랑 같은 존대 의견으로 갈리다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뜬금없이 걔가 울면서 넌 항상 그래. 3학년 때도 무시하더니. 하더라고요. 걔랑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5학년 처음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착한 애 무시하고 하며 자책하고 그때 일 사과도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그리고 넌 아까도 무시하고 뒤로 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만 괴롭히고. 쥐어짜듯이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선 지켜서 걔말 끝나고 반박하려는데 걔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울먹이면서 해서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애들이 쌤 부르는데 걔가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는데 갑자기 설명하다 말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조금씩 나오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. 전 걔처럼 울면 다 되는 줄 아는 애가 아니라서 눈물 바로 닦고 얘기하는데 쌤이 듣고 둘다 잘못했구나. 둘다 사과하고 와해 하시더라고요. 전 쌤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미안해 하는데 눈물 겨우 참았습니다. 입으론 미안해 하지만 마음으로는 상처도 남고 억울하고 걔한테 아주 많이 앙금이 남았어요. 진짜 울면 다 되나 봐요.